자, 이제 401페이지 계약각칙이죠. 매매입니다. 적중 예상 문제 해가지고 1번 매매 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거죠. 일단 1번 매매 예약은 일방 예약권을 일방 당사자만이 갖는 일방 예약으로 추정한다. 맞는 지문입니다. 우리 민법은 예약을 하게 된 원칙적으로 일방 예약으로 추정을 하고요. 일방 예약이란 형성권인 예약 완결권이 한쪽 당사자에게만 있는 경우를 의미하니까 맞는 질문이죠. 네 번, 예약 의무자가 목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예약 완결권 행사는 현재 등기 명의인인 제3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X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경우 우리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예약 완결권을 예약을 하고 예약 그걸 하고 그 예약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면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가등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예약 완결권을 행사한다는 말은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청구한다는 말이고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는 가등기할 당시 소유자에게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현재 등기 명의인이 아니라 가등기할 당시 등기 명의인에게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니은번은 X가 되는 거죠. 디귿번 예약 완결권이 가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도 가등기에 이전 등기를 할수 없으므로 사실상 양도할 수 없다. X입니다. 말 그대로 가등기에 대한 이전 등기, 부기 등기 형식으로 가능하고요. 따라서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죠. 1번 매매 일방 예약은 예약 권리자가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한 때 매매 효력이 생긴다. 맞는 질문이고 이유는 예약 완결권이 형성권이니까 행사 즉시 효과가 생기니까 1번은 맞는 질문이고요. 2번 예약 완결권의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형성권이기 때문에 10년의 제척 기간에 걸리게 되고요. 아니면 계속 보시면 예약 의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 완결 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고 예약 의무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예약은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3번인데요. 2번입니다.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매매 계약은 쌍무 계약이니까 쌍방의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이므로 1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고요. 2번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 매수인은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하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기태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으나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을 알지 못한 때 그러하지 아니하다. 맞는데 이유는 뭐냐면 목적물,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물으려면 매수인은 선의이고 무과실해야 돼요. 따라서 매수인이 악의거나 과실이 있다면 매도인에게 물건의 하자로 인한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2번은 맞는 질문이죠. 5번, 매매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 그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하자 없는 물건, 다른 말로 하면 완전물 급부를 청구할 수 있고요. 맞는 질문인 거죠. 자, 4번, 5번 중요한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요 시점에서 매매 계약을 하고요. 매매 목적물을 인도했어요. 그러면 인도하기 전이라면 매도인이 점유하고 있으니까 그 매도인이 과실을 수취하게 되고요. 인도 후에는 매수인이 점유하니까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게 되는 거죠. 적어야 되겠네요. 자, 인도 전에는 매도인이 과실을 수취하고 인도 후에는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한다. 일종의 예로서 인도 받기 전이라도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완납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이거 다 추가하면 됩니다. 자, 인도 전에는 매도인이 과실을 수취하기 때문에 대금의 이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청구할 수가 없다. 반대로 인도 후에는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기 때문에 매수인은
인도받은 후에는 대금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3번 매매 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한다. X죠. 인도하기 전이라면 매도인에게 과실이 같고요. 5번 매수인은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맞죠? 인도받으면 매수인은 과실을 수취하는 대신 대금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해야 됩니다. 3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는데 자 일단 매매 대금 지급 장소는 채권자의 주소지인 매도인의 주소지에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인도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4번 매매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인도 장소니까 계약 성립 당시의 목적물이 있었던 장소가 대금 지급 채무의 이행주로 된다.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4번 문제입니다. 매매 계약의 설명은 틀린 건데 1번 매매 계약은 요물 계약이다. X죠. 매매 계약은 대표적인 낙성 계약이고요. 잊지 말고 3번이죠.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므로 매도인에게 고의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이 귀속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5번이죠. 계약금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곳은 모두 몇 개인가? 몇 개가 아니라 틀린 거를 찾으면 되겠죠. 자, 일단 1번 해약금에 의한 해제입니다. 자,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채무불이행이 아니므로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고요. 해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이행, 착수 전에만 할 수 있거든요. 이행한 것이 없으니까 원상회복 문제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기억은 맞는 질문이죠. 자, 그러면 이행의 착수가 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중도금을 지급하기 시작하면 그때 이행의 착수로 봐요. 따라서 아직 중도금이든 잔금을 지급한 것도 아니고 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만으로는 이행의 착수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D번은 맞는 질문이죠. D급번입니다. 받은 사람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한데 만약에 상대방이 받기를 거부할 때 공탁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D급번은 X가 되고요. 1번 중도금이 이미 지급된 상태라면 매도인도 매수인도 계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기 때문에 1번도 X죠. 따라서 리얼의 X의 답은 4번이 됩니다. 6번입니다.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하네요. 일단 기억,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해약금으로 추종을 합니다. 따라서 기억은 맞는 지문이고요. 4번 매수인은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이행 착수 전이라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는데 이미 중도금이 지급된 상태라면 이행의 착수가 있으므로 더 이상 계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므로 니은번은 맞는 질문이죠. 자,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려고 하는데 안 받으려고 해요. 공탁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다 맞고요. 답은 5번이 됩니다. 7번입니다. 을은 토지를 매수하여 다시 병에게 매각하였으나 갑은 을이 등기를 하기 전에 정에게 그 토지를 매각하고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이 사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거죠. 자 일단 을이 갑이 을에게 팔고 다시 병에게 팔았어요. 좀 한번 붙여볼까요? 지금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을이 또다시 병에게 어떻게 해요? 하는 거죠. 요런 탕세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갑이 정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정에게 뭘요? 이전 등기를 해줬죠. 그래서 이중 매매입니다. 따라서 요 정은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원칙적으로 취득하기 때문에 1번 갑은 타인의 권리를 매매하였으므로 정은 소유권을 취득 그죠? 갑은 타인의 권리를 매매하였으므로 정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X입니다.
정의, 선악불문하고 뭘 같습니까? 소유권을 갖는 거죠. 2번, 을은 타인의 권리를 매매했으므로 을과 병사의 계약은 무효이다. 갑과 을간의 매매 계약도 무효고, 을과 병간의 매매 계약도 무효죠. 따라서 만약, 유효죠, 유효. 둘다 유효죠. 그래서 을이 병에게 등기를 못 쳐준다면 채무 불이행이 되므로 2번도 X죠. 3번, 악의 병은 을과 체결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다. 병은 을과 매매 계약을 뭐할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 지금 갑이 정에게 팔아먹고 등기를 해주면 정은 선악불문하고 뭘 같습니까? 소유권을 가지니까. 을은 정의 물건을 팔아먹은 거죠. 갑의 물건을 팔아먹은 거죠. 타인 소유물의 매물입니다.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는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악의 병은 을과 체결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죠. 답은 3번입니다. 4번, 병은 선악의를 불문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악이면 계약을 해제할 수만 있을 거고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없고요. 5번,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는 일정한 기간 내에 행사해야 된다. X입니다. 담보책임에서 제척 기간에 적용받지 않는 경우 두 가지를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와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한 경우에는 제척 기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5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따라서 옳은 것은 뭐죠? 3번이 됩니다. 8번. 갑은 그 소유 X 토지에 대하여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5번 보시면 X 토지가 인도되지 않았다면 을이 대금을 안 주더라도 자,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는 방법은 인도를 받든지 아니면 대금 지급을 완납하면 되죠. 따라서 매수인이 을이 인도 받기 전이라도 대금 지급을 완납하게 되면 과실을 수취하기 때문에 을이 대금을 완제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엑소 토지에 발생하는 과실은 갑에게 귀속한다는 지문은 X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9번입니다. 갑은 을로부터 토지 1000제곱미터를 매수하였는데 그중 200제곱미터가 을의 소유가 아니어서 그 부분의 소유권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갑이 을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기술로서 틀린 것을 찾네요. 자, 일단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죠. 선의의 매수인이라면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고 대금 감액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악의 매수인의 경우에는 대금 감액은 청구할 수 있거든요. 5번. 200제곱미터 토지가 을의 소유가 아님을 갑이 알고 있었을 때에는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는 지문은 X죠. 제가 담보책임 하면서 강조하는 게 있죠. 악의 매수인이 할수 있는 거꼭 반드시 뭐 하셔야 됩니까? 숙지하시고 기억해 줘야 된다는 말을 강조해 말씀을 드립니다. 10번입니다. 을이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을 갑으로부터 매수하였는데 후 저당권 실행으로 그 건물을 타인에게 매각되어 그로 인해 을이 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찾는 거죠. 자, 이렇게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2번. 을이 악인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11번입니다. 다음 중 매수인이 선악불문하고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악의 매수인이라 하더라도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으므로 2번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이전할 수 없는 경우가 답이 되겠죠. 자, 12번입니다.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증이 하나 설명이다. 다음 중 틀린 겁니다. 자, 우리가 경매에서 담보책임에 대해서 주의할 것은 첫째,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고요.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 두 번째, 1차적으로는 매도인인 채무자가 담보책임을 부담하지만 채무자가 무자력이면 2차적으로 배당을 받은 채권자가 담보 책임을 부담한다는 거, 이두 가지죠. 근데 답은 3번인데, 자, 이건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거죠.
만약에 매매 계약이 무효라면 책임, 담보 책임 발생하지 않고요. 또 경매가 무효래도 담보 책임 발생하지 않습니다.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하는 거예요. 따라서 3번. 경매 절차가 하자로 인하여 무효가 된 경우에도 세무자나 채권자의 담보 책임은 인정된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3번이 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모든 책임은 무엇을요? 유효함을 전제로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3번입니다. 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한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죠. 자, 기억입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땅을 샀는데 그 땅을 이전 등기를 못 해줘요. 그래서 제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상태예요. 권리의 하자가 있는 거죠. 근데 등기를 받았는데 그 땅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뭐죠? 물건의 하자인가요? 다시 말하면 자전거를 샀는데 자전거를 못 넘겨받는 것은 권리의 하자고, 자전거를 사가지고 인도받긴 했는데 브레이크가 고장 나가지고 제대로 쓸 수 없으면 물건의 하자인 거죠. 그렇죠? 따라서 기억. 매매 목적물에 부과된 법률상의 장애로 인하여 물건의 사용 수익이 제한된다면 그러한 장애는 권리의 하자가 아니라 물건의 하자이기 때문에 기억은 X가 되는 거죠. 네 번. 특정물 매매에서는 완전물 급부충권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죠. 다시 말하면 특정물 매매는 똑같은 물건이 없죠. 따라서 다른 물건으로 바꿔달라는 완전물 급부충권 인정되지 않고요. 완전물 급부충권은 원칙적으로 종류물 매매에서 인정이 되는 거죠. 디귿번. 매수인은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언제든지 모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틀린 질문이죠. 모든 손해를 언제나 청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디귿번은 뭐죠? X죠. 언제든지 모든 손해 아니면 되겠죠? 다시 말하면 매수인이 선임 무과실이면 안 날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리얼범,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므로 당사자는 특약으로 이를 경감할 수 있다. 아니므로 당사자는 특약으로 경감할 수 있다. 맞죠. 자, 우리가 눈이 말씀드리지만 임대차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계약법의 규정은 채권법의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매매 관한 민법 규정도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고요. 맞네요.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 리얼해가지고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14번입니다. 채권의 담보 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2번 보시면 채권의 매도인은 채무자의 자력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담보 책임을 진다. X예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자력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약을 하게 되면 예외적으로 자력을 담보하게 되는데, 3번,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에 대해서 자력을 담보했다면 채권을 양도할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만약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 자력을 담보했다면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아무튼 원칙적으로 자력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지만 자력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특약을 한 경우에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거죠. 15번입니다. 부동산 매매에서 환매 특약을 한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찾네요. 자, 환매에 대해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5번입니다. 환매 특약과 환매 관한 부계등기는 동시에 해야 됩니다. 계약도 동시에 해야 되고 등기도 뭐죠? 동시에 해야 됩니다. 그다음 4번. 환매 기간은 제한이 있어요. 부동산은 5년을 넘지 못하고요.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하고, 만약에 약정이 없다면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이 그 기간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2번이죠. 이러한 환매 기간은 당사자가 연장하지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2번 환매 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왜냐하면 환매권에 대해서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겠어요? 주장할 수 있겠죠. 따라서 한번 매도인이 환매기간 내 환매의사표시라면 그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에 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부동산을 가압류한 가압류집행한자에 대하여 권리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은 X고요. 답은 3번이 됩니다. 일단 최근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볼게요. 매매에 대해서는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우리 주택가에서 민법에서는 계약금에 대해서 잘 내는 편입니다. 1번입니다. 계약금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이죠. 자, 매매 계약이 주된 계약이고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입니다. 따라서 매매 계약이 무효라면 계약금 계약도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3번 계약금 계약은 주계약과 독립한 계약이기에 주계약이 취소가 되더라도 효력을 잃지 않는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자, 2번입니다.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 자, 경매에서 담보 책임은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이 발생하지 않고요.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만 담보 책임이 발생하는 거죠. 따라서 4번 법원 경매의 경우에는 권리의 하자에 의한 담보 책임에 적용되지 않는다. X고요. 권리의 하자가 아니라 물건의 하자로 바뀌어야 되겠죠. 3번 문제입니다. 매매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다시 한번요. 담보 책임에서 악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것. 첫째,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계약의 해제. 두 번째,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대금 감액 청구. 세 번째,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제와 손해배상은 악의 매수인도 할 수 있는 거죠. 3번, 타인의 권리 매매에서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전부 타인의 권리죠. 악의 매수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죠. 악의 매수인은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문제 앞에서 틀었던 문제 중복된 문제네요. 그죠?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매도인의 담보 침해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으므로 5번 매매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소유권을 잃게 되어 손을 잃게 된 매수인은 악인 경우에도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6번입니다. 자,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자 우리가 선의 무과실인 매수인만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고요. 담보 책임의 내용은 해제 및 손해배상이죠. 근데 만약에 종류물 매매인 경우에는 해제 및 손해배상이나 완전물 급부 청구죠. 다시 말하면 완전물 급부를 청구하거나 또는 손해배상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5번 종류 매매의 경우 인도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선의 매수인은 하자 물건을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하는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X가 되는 거죠. 7번 문제입니다. 매매 계약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답은 뭐죠? 5번이죠.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8번이 작년도 문제죠. 자, 일단 계약금 계약은 유물 계약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종된 계약이기 때문에 매매 계약이 무효면 계약금 계약도 무효이므로 1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2번 위약불의 성질을 가지는 계약금이 부당하게 과도한 경우 법원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있다. 아,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손해배상 예정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옳은 건 3번입니다.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일종의 뭐죠? 채무불행이니까 그 계약금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죠.
4번 X입니다. 자,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거래해서 유동적 무효라 하더라도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니까 계약금을 유효로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4번은 X고요. 5번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채무불이행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약금을 유효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5번도 X가 되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강의에서 임대차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